마태복음 16장 5절과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매년 12월 달이 되면요, 저는 참 간단한 한 가지 일을 꼭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카드가 도착을 하면 사무실, 제 사무실 바로 창문 쪽으로 해서 줄을 하나 이렇게 매답니다. 그런 하나씩 하나씩 도착하는 카드를 열고 읽고 그 위에 걸어둡니다. 자,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편물을 받으면 저는 언제나 우편물 중에서 제일 먼저 카드를 골라서 열고 또 읽어보고는 합니다. 자, 올해 제일 먼저 도착한 크리스마스 카드는 우리 만화 동네에 사는 동네 이웃이 보낸 카드입니다. 나이가 조금 드신 그 일본계 할아버지신데 아직 믿지는 않으시지만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많이 열려져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또 가끔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저 찾아오셔서 헌금 봉투를 이렇게 내밀고 전달하고 가시기는 합니다. 올해도 유인주일학교에서 만화와 이웃들을 위해서 한 130집을 돌면서 간단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할아버지의 집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선물 몇 가지를 아주 예쁜 작은 봉지에 넣어서 이웃 문들을 다 두들기고 직접 건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선물 봉지 안에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시다라는 그 작은 책을 넣어서 함께 다 일일이 돌려 주었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자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래 스트로벨은 세계적인 명문학교인 예일대학 출신의 참 탁월한 언론인이에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한 신문사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던 기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라도 아주 대단한 무신론자였고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고 교회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자, 그 후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설교가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자기의 그 배경을 잘 살려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책으로는 막 베스트셀러를 많이 책을 많이 써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은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온 세상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적은 것입니다. 자, 올해 첫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이 일본계 할아버지는요, 이 책을 받고서 신중하게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카드에 적어서 카드를 보냈어요. 자기 스스로도 이 신앙의 문제를 놓고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카드에 그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정말 이번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의 한 부분에는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그 고백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 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함께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얻는 그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장래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죄의 용서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제시되는 그 대답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의 결과를 그만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요,
예수님이 과연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나타나셨나?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당연히 이렇게 나라를 건질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취하려는 어떤 사이비 지도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탄의 앞잡이다라고 그런 내용으로서 악한 말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자, 주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큰 기적으로 행하고 또 크고 작은 질병을 고쳤던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아, 뛰어난 스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구약의 그 탁월한 지도자들과 유사하다라고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한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가장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때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25마일,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곳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가장 최북쪽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헬라와 로마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을 섬기고 세속적인 그런 문화를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리던 곳이었어요. 자, 우리는 얼마 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읽어보았죠. 바로 그 헤로디아의 본 남편이 바로 이 빌립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 빌립도 완전히 세속 문화에 물든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름을 자기 이름 빌립 더하기 로마 황제 가이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속으로 한탄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명성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각기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이전에 활약하다가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을 세상에 다시 보내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 보내실 가능성이 참 많은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레미야가 다시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세례요한은 이때 이미 처형을 당했지만은 당시대에 너무나 능력 있고 강하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참 엉뚱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안티파스도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통 인간에 그냥 지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과 비등하게 자기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예수님에게는 이런 비교가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친 스승이었다, 이렇게 이 정도 해서 의견을 모읍니다. 특별히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고 지내라고 하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부처나 공자나 또는 인도의 간디 정도의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특별한 사람,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이슬람교도를 창시한 모하메드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셨다, 뭐 그 정도는 인정을 하겠죠. 자, 실제로 이슬람교 교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슬람교 신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온 세상에 자기들 종교인 이슬람교를 나중엔 전파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찬양을 부르며 경배하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초에 저는 러시아로 선교여행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공부하는 이란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서 신앙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슬람 교도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다 거의 다 부인을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다 부활하고 우리의 신앙에 참 많은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보통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선언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나 사기꾼으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가장 첫 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가 또한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죠.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존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계속해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신학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자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시키시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추하고 제약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의 형체로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참으로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늘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대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문제로 삼고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만일에 인간이 범죄를 하면 그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자기신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을 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주장이죠. 죄를 사해준다라는 그 주장.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거기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역으로 피곤하셔서 하루는 배 안에서 잠이 드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여러 제자들이 아주 능숙하게 배를 다루었기 때문에 배는 아무런 문제 없이 호수를 건너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더니 예수님을 태웠던 이 작은 배는 순식간에 큰 파도에 휩쓸려서 거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동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깊은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호통을 치셨어요. 잠잠하라라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모든 것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세계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또다시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그르신 것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주님은 험난한 폭풍 속에서 거의 밤이 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고생하던 제자들에게로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도 잠시 예수님의 방향으로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참 재미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시니까 그 거친 바람과 파도가 그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이 자연세계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삼키지도 못하고 바람조차도 그 앞에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머리를 주님 앞에 숙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은 또한 동시에 그냥 보통 인간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냥 어떤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행사하지 못할 참으로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기에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세계를 호령하시고 뜻대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스스로 권위로서 자연의 그 법칙을 초월하신다라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참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쌓여가던 그 어느 날 주님은 드디어 자신에 대한 참으로 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이것은 한편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겪어보았던 제자들에게는요, 일종의 학기말 고사와 같은 질문이었어요. 이제 너희들이 볼 만큼 보았으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 헬라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기름을 부었느냐면 중동 지역에서는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그 사람의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특별한 왕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왕이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의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왕이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전 세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왕이셨습니다. 자, 왕이라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는 달랐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기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보면서 가지게 된 결론이었죠. 생명이 없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주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옛날에는 이 first name, last name이 없었죠. 다 그냥 그 first name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말하면서 정확하게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분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크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실된 믿음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시고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다라는 판단을 여러 번 받으셨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신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2000년 후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말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의미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양이의 새끼는 무엇입니까? 고양이죠. 또 사람의 자식이면
또다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기도와 경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냥 지구 반대쪽 어디서 어느 위대한 성인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을 방문하셔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천사가 남긴 말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내 이름에는 아무런 뜻이 없다라는 사람은 없죠. 그 이름에 분명히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구원을 베풀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정치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남미 지역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Liberation Theology.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경제적인 구원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결같이 죄인들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학기말고사에 해당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타락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볼 만큼 보고 또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한번 진지하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서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고서 기뻐할 줄 아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왕으로 섬기면서 따르며 순종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